수영복 정보 떴냐? 수영복 정보 떴다. 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드디어 수영복 이벤트를 하는 9월달이 되었는데요. 마침 오늘이 9월 첫날이기도 하고 이벤트가 자주 시작하는 수요일이기도 해서 혹시 오늘 이벤트를 시작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지만 아쉽게도 아무런 사전 공지가 나오질 않아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 그래서 오늘 어떤 새로운 캠페인이라도 열리나 하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이번 수영복에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영복 이벤트의 타이틀은 칼데아 썸머 어드벤처 꿈을 쫓는 소년과 꿈꾸는 소녀인데요.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8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벤트의 참가 조건은 후유키시를 클리어하시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 아직 구체적인 종료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수영복 이벤트는 3주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9월을 통째로 이벤트 하나로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수영복 이벤트와 함께 9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칼데아 방송국 라이트판을 한다고 하니 이날도 아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중계를 해드릴 것 같으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것처럼 수영복 이벤트의 배포 서번트는 로빈치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클래스는 나오질 않았고, 이번에 영위를 받는 서번트 중 하나는 아킬레우스로 그 밖에 다른 서번트는 방송날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벤트가 다음주에 시작을 하고 정보도 이거밖에 없으면 대체 이번에 뭐가 나온 건가 하면 바로 수영복 이벤트 개막 직전 캠페인을 하는데요. 진짜 할 게 어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안 그래도 늦은 수영복 이벤트의 개막 직전 캠페인이라니. 날짜는 오늘부터 이벤트가 시작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일주일이 진행되는데요. 캠페인 내용은 기간 내 로그인 7일을 달성하면 성정석 3개와 황금사과 은사과를 2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수영복 이벤트 관련 서번트에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확률이 2배가 되는데요. 다른 수영복 서번트와 수영복 영위를 받은 서번트가 이 대상에 들어가고, 특이사항으로는 캘러미티 제인, 브리트라, 네모, 드레이크, 콜럼버스, 적토마, 만드리카르도, 티치, 바솔로뮤, 도마니 대장 서번트에 들어가 있으니 아마 이 서번트 중에서 영위를 받는 서번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벤트에 등장을 하는 서번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확률 2배와 함께 저 대상에 있는 서번트에 강화 퀘스트 AP가 반값이 되고, 또 막간의 이야기 AP도 반값이 되니 이번 기회에 밀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캠페인 내용은 이게 끝이고 마지막으로 픽업을 보도록 할 것 건데요. 이번 픽업의 메인 서번트는 5성으로 네모와 드레이크, 4성으로 수영복 엠메리와 캘러미티 제인이 픽업을 하고, 게다가 놀랍게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름 픽업에 등장했던 서번트도 이번 픽업에 나오진 않고 그때 픽업을 했던 예장들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의 예장인데 설마 예장 보고 뽑는 사람은 안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전 캠페인에 드레이크와 네모가 함께 픽업을 해서 이번 강화 퀘스트에 네모가 강화를 받아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물가 필드를 깔 수 있나 기대를 해봤는데요. 없어요. 그냥 강화 퀘스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내용 끝이에요. 진짜 딜라이트는 전설이다. 아무리 2부 6장이 있었다고 해도 마지막 이벤트였던 네로제가 6월 30일인데 그 다음 이벤트가 9월 8일? 아무튼 오늘 공개된 정보로 수영복 이벤트를 간단하게 추리해보자면, 아마 어드벤처란 이름과 유독 이번 이벤트 서번트 중 선장과 해적 관련된 서번트가 많은 걸 보면 아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보물을 찾는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드레이크가 이벤트 서번트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번 수영복 이벤트로 신규 클래스로 나오는 게 아닌 그냥 드레이크 자체가 이벤트에 등장하는 걸로 보여 아마 이번 와다센세의 서번트 중 드레이크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용족 여성 서번트인 브리트라가 이벤트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 혹시 같은 용족 여성 서번트에 와다센세 담당인 바토리가 수영복 서번트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뜬금없이 이벤트 대상에 들어가 있는 도반도 이번에 영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스토리상에 필요한 인물이라 들어간 걸 수도 있으니 그냥 업벤이 너무 길어서 이런 걸로도 회로를 태우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수영복 사전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니 우리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평균 온도 한 20도의 추운 날씨에 수영복 이벤트를 즐겨보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